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지롱뱅 보르도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스트라이커 황의조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클럽들로부터 영입 관심을 받고 있고, 노팅엄 포레스트와 지롱뱅 보르도가 이적료 합의까지 마치면서 프리미어리그 이적에 가까워졌었지만, 황의조 선수 본인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제의를 거절했고 울버햄튼 원더러스로의 이적만을 바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황의조 선수는 2019년 프랑스 리그앙의 명문 클럽 지롱뱅 보르도에 입단한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통산 92경기 출전, 29골 7도움을 기록, 한국인 공격수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리그앙이라는 5대 리그에서 두 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고, 워낙에 큰 무대에서 이뤄낸 성과인 만큼 현재 한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센터포워드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황의조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포함 울버햄튼 원더러스, 노팅엄 포레스트, 풀럼 등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클럽들과도 이적설이 나왔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팅엄 포레스트는 지롱뱅 보르도와 이적료 합의까지 했었는데, 지롱뱅 보르도 전문 소식지 지롱뱅 포에버의 소식을 인용한 영국의 HITC에 의하면, 노팅엄 포레스트로의 이적이 유력했던 황의조 선수가 노팅엄의 제의를 거절했고 울버햄튼 원더러스로의 이적만을 바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기자 클레망 카펜티에가 지롱뱅 포에버에 말한 내용에 따르면, 황의조와 지롱뱅 보르도는 9월 이적시장 마감 전에 노팅엄 포레스트의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인 울브즈로의 이적을 확정하기를 희망하며 이 공격수와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자금이 부족하고 프랑스 리그2로 강등된 지롱뱅 보르도는 황의조의 의지에 의해 그를 보르도의 홈 구장인 마트무트 아틀란티크에 머무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리그앙 우승을 하기도 했던 지롱뱅 보르도가 승격 도전을 준비할 때 이 한국 선수의 판매로 벌 수 있는 350만 파운드는 팀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황의조와 지롱뱅 보르도에 관한 문제는 선수가 선호하는 목적지가 노팅엄 포레스트가 아니라 울버햄튼 원더러스라는 것이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350만 파운드, 한화 약 55억 원의 입찰을 수락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울버햄튼 이적을 위해 버티고 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현재 상태로는 250만 파운드, 한화 약 39억 원을 기꺼이 제공할 것이다. 그런 만큼 지롱뱅 보르도는 다소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 산더미 같은 빚을 지고 있는 클럽은 분명히 가장 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황의조는 100만 파운드를 덜 내놓는 구단에 마음을 두고 있다. 구단은 이미 황의조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나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왔고, 다른 하나는 스타드 브레스트에서 왔다, 라고 카펜티어는 설명한다. 그는 브레스트는 지난 일요일 잉글랜드 구단의 제안에 따라 400만 유로와 100만 유로의 보너스를 제시하며 제시 금액을 늘렸다. 문제는 선수와 그의 측근은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울브즈에 합류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황의조와 지롱뱅 보르도의 대결이다. 황의조가 노팅엄 포레스트의 홈 구장인 시티 그라운드의 새로운 얼굴들 중 가장 최신의 영입생이 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카펜티에에 따르면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제공하는 개인 조건이 울브즈에서 제시한 조건과 완전히 같지 않다고 한다. 한편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들인 마테우스 누네스와 곤살루 게데스와의 대형 계약을 마쳤다, 라면서 황의조 선수가 노팅엄 포레스트가 아닌 울버햄튼 원더러스로의 이적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롱뱅 보르도로서는 황의조 선수의 선호도보다는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고, 황의조 선수가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을 해주는 것이 지롱뱅 보르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래였을 것이지만, 황의조 선수는 노팅엄 포레스트보다 낮은 제의를 한 울버햄튼 원더러스로의 이적을 위해 이를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승격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보다는 울버햄튼이 더 좋은 선택지인 것은 당연하고, 현재 한국인 동료인 황희찬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인데다 노팅엄 포레스트보다 더 많은 연봉을 제시했기 때문에 울브즈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현재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황희찬 선수가 다소 어울리지 않는 원톱으로 계속 출전 중이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에게는 추정 경쟁에 있어서도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더욱 적합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황의조 선수가 어떤 클럽으로 이적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